그다지 집안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금전이 문제가 되거나 뭐가 썩 이렇게 정리가 안 되거나 보지는 않습니다. 네. 보인다 집안에. 그래서 지금 무당집에는 하나 문제 보잖아요. 뭐 신랑이 바람났어요. 집이 망했어요. 애들이 속삭여요. 애가 아파요. 시어머니가 뭐래요. 많은데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좀 건너뛰었어. 본인의 집안은. 그래서 신랑 사주로 보면은 젊었을 때 웅동으로 풀어먹고 사는 사주고 근데 웅동이 풀리지 않으면은 내가 반 건달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주가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도 쓰고 몸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 웅동하는 사주들이 머리하고 뭐 몸만 잘 쓴다고 머리 못하고 운동을 못해요. 네. 그죠? 그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신랑이 이름이 안 좋다고 그런다. 네? 이름을 좀 바꿔줘도 될 것 같아. 점사 마음대로 봐주는 거야? 네. 이렇게 한 통에 한 통. 신랑은 지금 자기 걸 운영하고 있어요? 네. 무슨 일을 하세요? 마사지 업으로 자영업하고 있어요. 무슨 마사지? 스포츠, 뭐 발 마사지. 역시 스포츠예요. 네. 그죠? 운동은 안 해도 스포츠 마사지 운영? 네, 네 운영. 나도 3년 전부터는 더 잘 됐다는 소리가 나와. 왜냐면 지금 시국이 코로나이긴 하지만은 아마 조금 뭐 마사지샵도 타격이 그냥 클 거예요. 그래도 그닥 위험하진 않다. 알았어요? 뭐 남들에 비해서는 잘 된다. 어디서 하세요? 서울이요. 서울? 네. 그냥 서울까지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탄탄은 해. 근데 문제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본인이 문제야. 뭐 내가 뭘 할지 몰라. 그래서 이사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본인도 우리 집에는 양반들이 많이 와. 뭔 양반?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고 여자지만 예전에 선비사주 선비들이 글을 읽죠. 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훈장도 되고 그런 훈장 사주들이 많이 와 요즘에는. 근데 본인도 역시 그런 사주가 있다. 근데 이 사주가 지금 이제 신랑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탄탄합니다. 그다지 뭐가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없고 또 명줄도 길어 이 사람은 보면. 그리고 대인관계라고 하죠. 주변 관계들이 괜찮아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주예요. 오뚜기 사주다. 이런 사주가 되게 오뚜기 사주거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사람이 뭐 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잠깐 망하고 확 일어서고 전화위복되는 사주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크게 가정으로 금전으로는 가장으로서는 잘 해온다 소리가 나와요. 대신 그냥 거기서 추가로 조금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바람기는 있다야. 알았어요? 근데 바람기가 있어도 바람을 펴도 본인이 눈치를 못 채. 그만큼 완벽하고 또 하나 본인도 둔하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바람 피는 소리는 아니고 이 사주 그냥 턴다면. 그래서 아무튼 신랑은 내가 봐도 괜찮은 사주야. 그러니까 벌어먹고 돈복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인데 지금 현재 그냥 뭐 갈 길을 못 찾고 있네요. 그래서 공부 좀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네. 네. 왜? 복도방 공부 안 했어? 아, 네 했어요. 그죠?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했는데 말투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회사, 네. 고향이 어디예요? 잠깐만, 고향이 어디예요? 경상도에 대구. 아, 역시 맞죠? 네. 네, 그래서요? 했는데 이제 애들 낳고 키우고 뭐 하든 육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손을 놨죠. 그리고 조금 접근하기 쉬운 뭐 타로? 재미삼아 이제 타로? 네, 타로. 그러고 이제 재미삼아 이제 한 번씩 하고. 제가 봤을 땐 공인중개사보다는 네. 타로 그게 낫다. 이 사주가. 공인중개사는 왜 안 되냐. 세상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쵸? 사회생활을 하려면 다 더불어 가야 되잖아. 사장이 돼도 더불어 가야 되는 거. 직원복이 있어야 되고 또 직원은 동료들 복이 있어야 되고 사장복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나가면 억울한 사주다. 내가 돈을 벌러 나가서 딱 가서 뭔가 누가 섞이면 나만 힘들어. 누가 나를 잘 받쳐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받쳐준 게 티도 나지도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으로 와. 그러면 본인 중개사 공부한 거 말투로 제가 길게 한번 가본 거예요.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만했잖아. 사실 따지는 않았죠? 네. 그죠? 안 따지 잘했다. 억울할 거잖아. 따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했으면은 시작과 동시에 또 다시 내가 집으로 들어온다. 근데
그나마 사람 그래도 움직이고 싶을 때 뭐 가만히 있는 사주도 움직일 것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 사주에도 근데 본인이 아까 지금 오늘 타로라 그랬나? 네. 타로. 해. 잘 맞아. 왜? 그거는 남하고 안 섞여. 그냥 내 앞에 그냥 고객이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나 혼자 경영이야. 그리고 나 혼자의 주도고 본인 말이 법이잖아. 네. 본인의 카드의 수화가 됐든 수화가 본인의 카드가 수화가 됐든 본인의 그지? 네. 어쨌든 카드하고 본인 뿐인 거야. 앞에는 고객인 거고. 네. 그러면서 저하고 색깔은 확실히 다른 거지만 내가 보기엔 그쪽은 괜찮다. 그리고 그쪽으로 하기에도 예, 기운이 좋다. 솔직히 촉도 네. 좋고 근데 본인은 촉도 좋고 기운도 좋고 다 좋아서 그건 괜찮은데 그 촉과 기운을 갖다 사회상을 해버리면 항상 구설을 따라 그리고 나만 억울해. 차라리 묵묵히 열심히 만약에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건데 저 모니터 차라리 너 혼자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럼 어디서 할 거야? 저 그럼 머리 쓰는 일 하지 마라. 차라리 내 몸을 조금 써. 만약에 남편이 마사지를 한다며 그럼 나가서 그러면 무슨 일 할까? 마사지를 하시면 너는 그냥 마사지를 해라. 이게 단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예, 남과 섞이고 말을 하고 또 막 이렇게 부딪혀서 가다 보면은 예, 괜히 내가 힘들고 괜히 내가 구슬이 생기고 괜히 내가 잘하고 억울하게 욕먹고 그런 게 다 구설이거든. 네. 그런 게 항상 이사주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내가 어디서 아르바이트 할 거 같으면 마사지예요. 왜? 혼자서 들어가서 고객 상태하는 거잖아. 그죠? 고객이 뭐라고 안 해. 왜? 잘하거든. 근데 직원들하고 섞여서 이거 좀 막 부동산 한다, 뭐 보험 한다, 막 이러면은 난 잘하고 열심히 죽은데 그 옆에서 태클이야, 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못 견뎌. 그래서 항상 본인은 맑은 일곱수 고기야. 일곱수 고기가 민무대 들어가서 미꾸라지한테 흙탕물을 치우면 본인 숨도 못 쉬는 소리야.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렇게 혼자. 내가 만약에 기수직이 내 사주에 맞다. 근데 이 사주가 기수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손재주가 있다. 그럼 혼자서 묵묵히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반영을 한다든가 내라타든 그게 본인하고 맞으면 그렇게 남하고 섞이지 않는 걸 했는데 타로도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그거거든요. 본인 신감도 그러니까, 있어. 예,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올해도.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뜻에서 제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되게 퍼주는 거 좋아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뭐 우리 집은 항상 오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도치 않은 마음일까 오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저한테 등을 돌린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좀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올해도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 혼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지. 네. 근데 사람 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든 돈 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가 베푸는 것만큼의 다는 못 받아도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지는 말자라고 살고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그들은 자꾸 나한테 더 바래. 하나 해주면 두 개 바라고, 두 개 바라면 세 개 바라고, 세 개 안 주면 삐져. 그죠? 딱 그 격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하고 섞이면 힘들다는 소리인 거고, 동료들하고 섞이면 힘들다는 소리고, 어디 나가서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 떨다가도 참 억울해지고 이렇게 돼. 본인이 구설을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묵묵히 본인이 베푼 이게 타로라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잖아. 뭐 당신 타로 좀 들어가면 이상하게 나갔어. 만약 남자친구가 돌아올 거야 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거의 끝이야. 그죠? 안 오는 것만인 거야 사람은. 그죠? 그래서 네, 근데 왜 타로가 괜찮아요? 본인 촉이 좋은 사주야. 왜냐면 집안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저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집안에 있어요 없어요? 뭐 예전에는 뭐 물 떠놓고 뭐 무당이든 물 떠놓고 뵀든 네, 그래. 없어? 그냥 물 떠놓고 피는 사람이 있대요? 아 좋아요. 패스. 물 떠놓고 피는 사람이 있는 걸로. 근데 왜냐면 뿌리가 굉장히 세거든. 어디 뿌리가? 장군 뿌리가 아니라 천신 뿌리가 굉장히 센 집안이에요. 그래서 천신 뿌리가 센 집안들이 아까 내가 맑은 고기라 했잖아. 그래서 맑은 거. 근데 맑다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영이 맑죠. 영이 맑으니까 뭐가 와? 촉이 좋아. 잡념이 사라지니까 뭐가 딱 예감이 잘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감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본인이 예감대로 살기에는 참 어려운 팔자 구설이 있단다. 내 예상대로 살다니까 예상대로 참 내가 상처받는구나. 차라리 예상대로 혼자서 묵묵히. 그래서 촉이 좋다고 했잖아. 영이 맑아서. 그래서 뭐 그렇다고 무당이 될 수 없는 사주고 본인 내가 아무리 집안에 그런다고 해서. 하지만 직업으로 뭐 타로를 갖는다면은
보통 무당이라는 직업도 또는 뭐 빌린 사람 내 직업도 남을 위해서 빌어주고 남에서 얘기해 준 직업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리가 있는 집안이니까 타로도 뭐 우리나라 게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 타로가 뭐 이집트야 아라비아 나라 모르겠다. 아무튼 그쪽이겠지만은 어쨌든 맥락은 같아. 네. 그죠? 점수를 쳐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직업은 본인하고 잘 맞는다. 그래서 공부가 아마 본인 머릿속에 속속 잘 들어올 거야. 지금 한 지 얼마 됐는데요? 많이 되진 않았는데 그냥 재미삼아 애들 없을 때 그냥 뭐 동강 동영상 강의 보고 뭐 책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동영상 강의도 보고 책도 보고 이왕이면 나가서 뭐 학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로 비대면으로? 많이 네, 그래 그럼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봐야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봐줘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본인 계획에는 내년은 힘들어요. 내년 힘들고 후년쯤에 나도 타로방 하나 차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네. 타로방이 뭐 이렇게 작게 살아서 이렇게 많이 모여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죠? 네. 꼭 오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지금 또 시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꽤 나간다면 내가 보기엔 재미는 있겠다. 그리고 본인하고 잘 맞는 직업이야. 그리고 되게 성심껏 봐줘 본인은. 뭔지 알겠어요? 남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예, 빨리 몇 사람 보고 백 사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잘 봐줘야지. 어? 그리고 같이 아파해줘. 본인도 안 좋은 과정을 하면 눈물도 많아. 왜 그런지 알아? 영이 맑아서. 그러니까 진실적으로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진실로 대하면 진실을 알아준다 그러잖아. 본인이 진실로 봐주니까 뭐가 알아줄까? 타로 카드가 일단 알아주겠지. 카드 자체가 영이 맑고 되게 신성하잖아. 신성 그것처럼 카드도 잘 나올 거고 또 그 앞에 손님도 본인이 성심성의껏 잘 봐주는 거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손님이 또 늘어나겠지. 그렇게 한번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야. 본인이 어디 가면은 구설도 생기고 모도 생기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직업을 가졌을 때는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게 더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기운이거든. 상대로 하여금 예, 그래서 눈이 맑아요. 그래서 그 눈을 보여주면 상대가 더 빨려들 거다.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이런 기운은 이런 피시 기구 이런 거 앞에서 보다 이렇게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오는 그 기운과 촉이 더 정확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타로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시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신랑은 돈 잘 벌어오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한데 금전보다는 좀 건강이 조금 다리 밖에 이 사람 건강 다리나 혈액순환 딱 그거야. 다리가 계속 시리고 저리다고 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 집에 지금 사실 막 딱히 큰 문제는 없고 신랑이 계속 그러니까 오래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그게 좀 근데 병원 가도 뭐 딱히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혈관 혈량은 아까 전에 혈압은 혈관이에요. 근데 혈관이 일단은 깨끗하진 않을 거야. 그냥 그쪽에 질환이 많은 사주, 이사주가, 하나주가 그래요. 내가 의사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다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내가 뭔가 좀 뛰어가려고 하면 항상 넘어지는 사주야. 오뚜기 사주가 있다 했잖아. 아까. 또 이 오뚜기 사주들이 항상 바지런히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다리가 먼저 약해져. 그래서 다리를 잘 부러질 수도 있고, 솔직히 발목이 잘 삐질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했었으니까 뭐 축구했어 졌나? 유도. 아 유도? 네. 아 이거 누굴 헷갈렸어 지금. 유도했어. 그러니까는 다쳐도 다리가 다치는 사주. 다리 딱 허리서부터 다리야. 네 지금.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워낙에 튼튼한 사람이라서 네? 뭐 장애가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리고 이런 거는 혈관이야. 알았죠? 혈관은 뭡니까? 혈액 순환. 네.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저리지요. 그래서 혈관 쪽 검사를 한번 해봐. 혈관은 또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 심장과 연결되죠. 네. 직접적으로 여기서 펌프질 해주니까 그러면 혈압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고혈압. 고혈압. 알았어요? 혈압은 뭐예요? 먹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역시 예, 그거로 인해서 다리가 저린 것이지. 절대 뭐 하체 어디 이상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병원 갔는데 아 뭐 없어요. 튼튼하다니까. 다쳐도 부러져도 다리가 다치는 사주인데 병신 되진 않는다야. 워낙 튼튼해서. 하지만 아프면 항상 혈관 질환이야. 그거만 아마 그쪽으로는 검사 안 해봤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혈관 쪽으로. 혈압은 먹는다며. 네, 혈압약은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혈압약은 먹고 있는데. 그걸 인해서 다리에 통증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질병처럼 달구가, 그렇지. 달고갈 수는 있어. 예, 고질병처럼. 왜냐면 이미 혈압을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사주팔자에 뭐가 안 좋고 뭐가 약하고 혈압이 안 좋을 수 있고 혈관이 안 좋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괜찮다고 그래 지금은. 뭐 앞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부터 조심했으면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네. 지금 이제 약을 먹기 때문에 그 병은 고질병으로 가져가. 고질병. 그래서 뭐 알아서 그거는 잘 버텨내야지. 그게 뭐 구수했을 것도 아니고 병원 가도 뭐 변명도 안 나온다며. 그럼 됐지 뭐. 그냥 혈압약에 의한 혈압 순환에 의한 그런 저림인 거야. 그리고 큰 문제는 없고 본인이 그냥 타로나 하시고 내가 보기엔 작은 아들이 아직 어리잖아. 이 아들은 참 대성할 것 같습니다. 딸이긴 한데 아, 아들 같은 딸이야? 딸이에요. 난 아들로 봤어. 어, 아들 같은 딸이에요. 장교로 봤거든. 얘가 그러면 딸이지만 제복을 입겠다. 그래서 진짜로 이 집안에 별 달았다. 별은 큰 거예요. 네. 우리나라 여자 별 달은 사람 난 못 봤어요. 이만천 난 장교로 봤거든. 그래서 아들 봤는데 어, 대성하겠다. 그래서 한번 자식복도 있고 갔다 가서 뭐 큰 애가 뭐 잘못할 것도 아니고 내 딸이 참 잘 되겠다. 내가 큰 별을 봤어요. 그럼 얘는 큰 장교가 될 거야. 그래서 뭐 얘 시대 때는 모르지 뭐 이제 3살인데 그죠? 네. 그래서 여자가 장교 될 수도 있고 대통령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박근혜는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크게 문제는 비치지 않습니다. 하루 열심히 하세요. 네. 알았죠? 그럼 금전운도 있겠죠? 금전운은 항상 이 집안은 확 세진 않는다 했잖아. 차곡차곡 쌓이는데 본인의 그 직업을 가지면 돈이 쌓인다. 나중에 타로 하면 나한테 와. 나 좀 봐줘봐. 알았죠? 네? 네. 내가 여기서 맨날 무당이 무슨 점을 보러 와. 맨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가 어디 가서 점 보게 좀 그래. 나를 가끔 내 인생이 다 알진 않아. 알았죠? 네. 일산 산다던가? 네, 일산 산다. 아, 가까우니까. 와요. 네. 꼭 들고 와. 네. 내 돈 줄게.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알았죠?